네, 방금 소개받은 이정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에서 너무 엄청난 것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막 하시니까 제가 살짝 부담이 되지만, 네,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많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전체 세션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세션인데요. 그만큼 좀 부담도 되지만, 네. 큰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열심히 한번 제 말씀을, 제 이야기를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응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주제는 넘버스로 속에서 땡땡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방금 앞에서 장혁 선생님이 너무나 멋진 넘버스 활동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제걸 보고 어떠실지 모르겠으나, 네, 저는 또 고등학교 사회 수업에서 제 나름대로 넘버스 활동지를 활용했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제 이번 FOL 기간 동안 여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고민들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넘버스 활동지에 좀더 다양한 예시를 좀볼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또 학생들이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활동지를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도 아마 하셨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넘버스나 뭐 이런 프로그램, 그리고 ECC, 뭐 Everyone Can Create 다 좋은데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학생들한테 더 의미 있는 학습이 될수 있을지 이 부분도 아마 고민이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큰 고민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 와중에 제가 이걸 보게 되었습니다. 블룸의 디지털 텍소노미라고 하는 건데, 선생님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교육학 공부하실 때. 자, 이 블룸의 디지털 텍소노미는 사고의 과정의 단계를 이렇게 적용, 정리를 해놓은 건데, 자, 가장 낮은 단계에서 기억하기에서부터 이해 적용 분석 평가 창조까지 높은 단계로 고차원적 사고로 올라가는 요 디지털 텍소노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디지털 텍소노미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그래서 바로 창조하기 이 단계라고 보실 수 있죠. 창조하기 단계인데, 자, 이것과 함께 제가 또 수업에서 함께 활용하고 있는 프레임워크가 뭐냐면 애플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젝트 수업 프레임워크인 챌린지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게이지, 인베스티게이트, 액트라고 하는 이세 단계로 수업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인게이지는 끌어들이기, 인베스티게이트는 조사 탐구하기, 액트는 행동하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여기서 좀 눈치채셨겠지만 디지털 텍서노미에서의 창조하기 그리고 챌린지 베이스드 러닝에서의 액트 이 단계에서 바로 Everyone can create, ECC가 잘 활용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진짜 창작, 진짜 중요한 것은 그전 단계에도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창작만 하다 보면은 애들이 그냥 재밌게 창작했는데 뭘 배웠지?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들은 이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단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이 단계들이 어떻게 학습 속에 녹아 들어가게 할수 있을까? 그리고 챌린지 베이스 러닝에서도 이 인게이지와 인베스티게이트 과정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학생들이 학습을 하게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또는 그 교육에서 전체적인 구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제가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느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학습의 깊이가 깊어지면 창의력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창조하기를 하려면 그 아래 단계에 있는 기억 이해 적용 분석 평가 이런 것들이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단계, 이 디지털 텍스노미의 모든 단계와 챌린지 베이스드 러닝의 모든 단계를 다이 넘버스 활동지에다가 제 나름대로 구성을 해서 넣어 놨는데요. 그 활동지를 제가 한번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또이 발표를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만든 이 활동지의 템플릿을 또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다 쏴드리는 느낌으로, 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은 네, 제그 활동지가 담긴 링크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잠시만요. 네, 지금 제 아이패드 화면으로 넘어왔는데요. 자, 아이패드 화면에 제가 이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넘버스 활동지를 지금부터 제가 차근차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CBL 중심으로 수업의 구조를 볼 거고요. 그리고 넘버스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 구조를 수업 활동지로 구현했는지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메인 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넘버스 파일은요, 한 모듬당 한 개의 파일이 주어지고 학생들은 여기에 공동 작업을 해서 한 모듬이 같이 들어와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활동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메인 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페이지를 보니까 이 지금 넘버스 활동지의 주제는요,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에 보면 3단원, 생활공간과 사회라고 하는 그 단원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의 한 대단원 단위의 수업이고, 한 18차시 정도의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챌린지 베이스드 러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진 수업이기 때문에 그 챌린지 베이스드 러닝에 대한 간단한 안내와 함께 지금 현재 이렇게 각 단계에서 필요한 시트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아, 이 단계에서는 이 시트로 가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바로 갈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요. 자,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뭔가 우리가 클릭을 해보고 싶죠? 네, 클릭을 하면 시트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활동지의 시트로 바로 이동을 하도록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시트가 굉장히 많은데 위에 보시면은 이 많은 시트들이 있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링크 기능인데요.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함께 만들어보는 시간도 한번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있으신 선생님들은 넘버스를 이렇게 아이패드에서 켜놓고 같이 만들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도형 최근에 업데이트가 돼가지고요. 도형에도 링크가 가능하거든요. 제가 뭐 동그라미에다가 링크를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으로 터치를 하면은 위에 링크가 들어있죠. 다음으로 이동해서 웹페이지가 아니라 여기서 시트로 하면은 여기 있는 모든 시트가 나오고요. 자, 여기 있는 시트 중에 하나를 고른 다음에 자, 완성을 하면은 바로 여기를 클릭하고 시트로 이동하면 바로 그 시트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트에서는 메인으로 갈수 있는 이런 링크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요. 학생들이 편하게 활동지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메인 페이지에다가는 저는 이렇게 사회수업의 목표도 이렇게 같이 제시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 목표를 항상 생각하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지금 함께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계, 인게이지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게이지 단계에서는 핵심 질문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속 가능한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핵심 질문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먼저 도입 활동으로 들어가게 되죠. 도입 활동으로 들어가니까 학생들에게 한 가지 질문, 좀 뭔가 마음을 열수 있는 질문인데요. 내가 알고 있는 걷고 싶은 또는 걷기 좋은 도시의 거리를 인터넷에서 바로 카카오맵이나 구글맵스의 로드뷰나 스트릿뷰 기능으로 해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학생들이 캡처를 한 후에 이런 식으로 넣도록 해놨습니다.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겠죠. 물론 요즘에는 VR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스텝은요. 자, 이렇게 온라인으로 갈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공간의 기분, 분위기를 확실히 느끼려면은 우리가 답사를 가봐야겠죠. 답사 활동지 뭘로 가볼 수 있죠? 뭘로 해볼 수 있죠? 역시 넘버스를 할수 있습니다. 다 들어가잖아요. 글, 그림, 사진, 영상 다 들어가니까 여기 넘버스 활동지에서 모든 걸다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모습이 지속 가능한 도시의 모습일까라는 질문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미션을 제공을 하는데 이렇게 미션을 자세하게 제공을 하면은 학생들이 중간에 뭐 해야 돼요? 물어보지 않아도 충분히 학생들끼리 활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션 제공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자기가 간 곳에 사진도 넣을 수 있고요. 네, 경관 사진도 넣을 수 있고요. 자, 상점, 주거지, 자동차, 자연에 집중하면서 그곳의 느낌들을 여기다가 넣어볼 수 있습니다. 팀하고 같이. 그리고 이렇게 개인별로 하는 거는 회색으로, 팀으로 하는 거는 남색으로 이렇게 색을 구분해서 학생들이 개인과 팀 미션을 구분하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조금 특이한 게 보이시죠?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또
좀팁 하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면서 그 거리에서 느껴지는 피로도를 학생들한테 선택하라고 한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원래는 1부터 10까지 사이에 있는 숫자로 높으면 높을수록 피로도가 높은 그런 상태로 한번 숫자를 넣어주세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그냥 그렇게 넣으라고만 하면 학생들 마음대로 넣겠죠? 100을 넣거나 마이너스를 넣거나 심지어 숫자가 아니라 글자를 넣거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학생들한테 그런 구구절절한 설명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터치만 하면 이게 가능하게 만드는 것. 여기서 바로 넘버스에서 가능합니다. 사실 선생님들 지금까지 넘버스를 온라인 화이트보드 이렇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아,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지라고만 생각하셨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은 넘버스는 스프레드시트죠. 네. 스프레드시트 중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고 간편하게 뭔가 구성을 할수 있는 그런 스프레드시트인데요.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더가 나오죠. 슬라이더를 올리면 숫자가 올라가고 내리면 숫자가 내려갑니다. 굉장히 편하죠. 학생들이 그냥 여기서 터치하고 슬라이더를 올리고 내리고만 하면 바로 자기가 이 피로도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바로 터치를 통해서 바로 구현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러면은 슬라이더를 한번 만드는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기서 내가 슬라이더를 만들고 싶은 셀을 선택을 하고, 선생님들은 표를 하나 만드셔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페인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기에 표, 셀, 포맷, 정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포맷으로 들어가시면요. 슬라이더라고 하는 메뉴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인포메이션 들어가시면 설정이 가능하고 최소값을 1에서 최대값을 10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바로 슬라이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편하죠. 네, 학생들은 이것만 조절하면 되고. 그리고 지금 아까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3일대의 색깔과 5일대의 색깔 그리고 8일대의 색깔이 조금 다르죠. 자, 요거는 어떤 거냐면 조건부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뭐 엑셀에도 다 있는 기능이지만 여기서 굉장히 또 편하게 할수 있다. 자, 여기서 나는 5가 넘으면 빨간색이 나오게 하고 싶어. 이미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내가 그걸 적용하고 싶은 셀을 선택하고 자, 페인트 버튼을 누르고 셀을 누르시면 여기 조건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다른 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건 하이라이트를 추가하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다음과 같음, 같지 않음, 큼 이렇게 다양한 메뉴가 나오고 크거나 같음으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빨간색으로 채워라. 끝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숫자를 예를 들어서 6을 넣으면 바로 빨간색으로 채워지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건 하이라이트도 편하게 넣을 수 있는 것이 넘버스의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표를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인터랙티브하고 학생들이 편하게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현장 답사 활동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티게이트 탐구 단계인데요. 여기서는 교과지식도 학습하고요. 자, 협력해서 문제도 해결하고, 자, 추가 학습도 이루어지고, 디베이트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디베이트가 가능한 걸 한번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아까 우리 장혁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튜브 영상으로 제가 만든 디딤 영상을 이렇게 제공을 하면은 학생들은 여기다가 바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곤 합니다.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정리를 하기도 하고요. 텍스트로 정리를 하기도 하고, 애플 펜슬이 있는 친구는 이렇게 필기로 정리를 하기도 하죠. 저는 이 방법, 네.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정리하는 것을 좀 권하는 편입니다. 학생들이 좀 체계적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문제 해결하기 단계인데, 이거는 학생들 별로,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활동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는 참 티가 안 나지만 살짝 내려보면 EBS 표시가 다 있죠. 오토마크가. 이거 EBS 수능특강에서 캡처해가지고 바로 넣은 거거든요. 자, EBS 수능특강에 있는 문제를 그냥 이렇게 오지선다형이 아니라 서술형으로만 바꿔서 넣어도 상당히 문제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럼 혼자 풀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면 이거를 혼자 풀었다가 옆 친구, 모듬 친구들과 풀었다가 다른 모듬 친구들과 풀었다가 함께 문제를 소통과 협력하면서 풀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이해도를 깊이 있게 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는데 여기서 하나 제가 팁을 또 하나 드리자면은 요걸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의 이해 신호등이라고 하는 걸 제가 만들었는데요. 문제를 하게 되면서 학생들이 나는 이 문제가 어려워서 많은 도움이 필요해요라고 하면 이렇게 빨간색,
체크를 하게 되어 있고, 저는 문제를 이해했고 자신 있게 해결해서 다른 친구들한테 도움도 줄수 있어요. 이러면은 녹색 이렇게 체크를 해서 요 색깔이 들어오는 거는 역시 조건 하이라이트 요걸로 해가지고 바로 넣어서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것들을 좀 넣어 놓으면은 나중에 이걸 보고 피드백할 때도 굉장히 편하게 또 학생들끼리 공유할 때도 이 친구의 이해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학생별로 이렇게 문제풀이 활동을 진행을 하고요. 자, 추가 학습도 이런 식으로 책 자료나 뭐 영상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자료를 찾아서 넣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놓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디베이트로 왔습니다. 자, 이렇게 넘버스 학습지를 디베이트 활동지로 사용할 때 굉장히 편한데요. 이 하나의 활동지 시트 안에다가 모든 걸 다, 속된 말로 때려 박을 수 있습니다. 발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생들의 의견 선택, 그 다음에 예상 쟁점과 학생들이 수집하는 자료까지도 여기다가 다 넣을 수 있고요. 주장과 근거를 이렇게 다 넣어서 학생들은 토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상되는 반론과 자, 선생님의 안내도 여기 들어가 있죠. 토론 말하기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토론 과정도 역시 이것과 함께 정리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토론 과정을 정리하면서 상대 토론자의 주장과 근거에 대해서 평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별점 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터치를 잠깐 해보면요. 자, 제가 터치를 하면 이게 별점이 바로 매겨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셀인데요. 이것도 역시 여기 넘버스에서 1초 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실까요? 내가 별점으로, 그러니까 이 선호도 평가라는 기능인데, 별점으로 만들고 싶은 셀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역시 페인트 버튼, 자, 포맷, 자, 선호도 평가, 끝입니다. 바로 별점을 매길 수 있는 바로 기능이 여기에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탁탁탁, 치기만 하시면, 바로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원하는 그런 유형들이 바로 들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인 나의 의견도 함께 여기 정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자, 학생들별로 이 디베이트 활동지도 제공을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액트 단계까지 이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액트는 도전 과제인데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하여라고 하는, 자,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라는 내용이니까, 지금 도시가 어떤 부분이 지속 가능하지 하지 않은지를 탐구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한번 디자인해 보자라고 하는 대안을 마련해 보자라는 그런 과제를 제시를 하고요. 마지막에 액트는 설명 영상 만드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건데, 이 다음 보여드릴 활동지가 굉장히 크고 방대해서, 이 아이패드에서는 한눈에 보이지 않아서 제가 오버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활동지인데요. 선생님들 보기에, 우와, 뭔가 되게 복잡하다라고 느끼시겠죠? 사실 이거 만들 때 굉장히 애를 많이 쓰긴 했으나 학생들로부터 별 다섯 개, 정성이 가득 담긴 활동지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그 활동지입니다. 그럼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양식만 보여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 스텝을 쭉 여기다가 안내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잘 편안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좀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자, 현재 지금 도시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구조인데 이 자동차 중심의 교통구조가 어떤 영향들을 미칠 것 같은지를 학생들이 여기다 선택을 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면 뒤에 바로 더 연관된 내용들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걸 학생들이 평가할 수 있게 하는데 아까 블룸의 디지털 텍소노미에서 평가 같은 것들을 여기서 할수 있는 건데요. 자, 보시면 총합을 여기다가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표가 여러 개의 표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 표에 걸쳐가지고 수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서 만약에 수를 여기서, 자, 여기는 증감 화살표라는 기능인데, 아까 보셨던 증감 슬라이더와 같은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증감 화살표를 이렇게, 숫자를 넣으면, 지금 너무 작죠? 숫자를 넣으면은 숫자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것도 역시 굉장히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 증감 화살표를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학생들이 평가를 하고 나면, 이렇게 지속 가능성에 따라서 이게 플러스면, 파란색으로, 마이너스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도록 인터랙티브하게 굉장히, 인터랙티브하게 활동지를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그렇다면 대부분 이제 현재 자동차 중심의 교통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다가 이제 대안도 제시해서 이 대안의 지속 가능성도 평가를 하게 해보는 식으로 구성을 해봤는데 학생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네, 학생들의 이 활동 내용들이 이렇게 쭉 보이는데요. 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할 때 거의 한 시간 내내 이 활동을 하면서 이 지속 가능한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자신들의 어떤 활동을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지금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하나 좀 특이하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보시면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아까 지금 잠깐 보셨겠지만 네, 저의 별명이고요. 점백. 네, 피드백을 제가 이렇게 아까 장혁쌤께서는 음성으로 넣으셨는데 저는 글로 넣고 제 미모티콘도 넣어줘서 학생들이 좀 더 재밌게 이 피드백을 네,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하다 싶으시면 네, 바로 음성으로 넣으실 수도 있는 건 이미 알고 계시죠. 네, 이런 식으로 네, 학생들과 함께 뭔가 인터랙티브한 그런 활동지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좋은 넘버스의 활용 사례다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활동지로 넘어가 보면요. 자, 이제는 진짜 액트, 뭔가 공동작업 애니메이션 기능, 키노트를 이용해가지고 자, 영상을 설명하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 그런 활동지로 넘어갔는데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시나리오도 넣어가지고 학생들이 키노트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최종 영상물을 넣게 했는데 사실 지금 이 활동이 마무리가 된 게 아니라서 마지막 영상은 다른 활동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관에 대한 그런 활동을 했던 내용이고요. 학생들이 키노트, 네, 드로잉 없이 네, 키노트 도형과 애니메이션만 이용해가지고 이런 영상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소리가 정의관을 설명해드리자면 함께 내레이션도 함께 들어가서 일과 필요에 따른 분배를 추구했습니다. 네, 학생들의 이런 영상을 함께 지금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과 함께 제가 수업에 쭉 그 진행을 하고 나니까 차근차근 이 단계 단계가 더해져서 학생들의 이 창의력이 훨씬 더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이 단계를 지나고 나서 학생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학습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높은 창의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해지면 학생들이 이런 프로젝트 수업, 자신들만의 프로젝트를 이걸 통해서 또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기도 하는데요. 그 부분을 아주 잠깐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릴 사례는요, 이제 학생들 중에서, 제가 코칭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유기견 문제 해결을, 유기견 안락사 문제 해결을 하는 친구들의 사례고요. 그 친구들의 팀 이름 바로 퍼기 팀입니다. 유기견 안락사를 맡고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이 친구들이 넘버스로 활동지를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시키지 않아도 이런 활동지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이런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문제 정의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전체 문제적인 구조도를 만들고 자 이해관계자 맵도 만들고 이러면서 자신들만의 문제를 굉장히 깊이 있게 학습을 해냈고요. 이 깊이 있는 학습의 결과 학생들이 만들어낸 것은 바로 이런 네, 미디어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런 길뭉치 스튜디오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고요. 이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네, 영상도 같이 만들었는데 영상 잠깐 보실까요? 한 10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여러분 방송들은 망치예요. 저희는 지금 저희 팀의 프로젝트 매니저이죠. 기획자로 일하고 있고. 네, 여기까지. 네, 나머지 영상은 여기 가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살짝 홍보를 이제 여기다 끼워넣는 건데요. 길뭉치 스튜디오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 친구들의 인스타그램 하이 길뭉치도 팔로우 부탁드리고 이 친구들을 통해서 유기견 입양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이렇게 창의성을 통해서 학생들이 지금 이 학생들은 진로까지도 이런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 프로젝트가 진로까지도 영향을 줘서 미디어 분야의 진로를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꿈을 꾸고 있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이렇게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면 학생들의 창의성과 또 능력이 훨씬 더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제 사례가 선생님들께 좋은 인사이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제 사례 공유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